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알보존. 알보는 계속 꾸준히 찾으시더라고요. 또 요즘에 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또한 장짜리 두 장짜리 많이 찾으셔가지고 계속 만들고는 있어요. 계속 이제 문의 주시고 계속 구매해 주시니까 안 팔린다 안 팔린다 하는데 또 막상 만들어 놓으면 또 팔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프라이덱, 미니 프라이덱. 아까 그 밑둥을 자른다는 게, 여기요, 잘린 예시가 하나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밑둥 잘린 이렇게 모습입니다. 잘려서 위에는 배양에 쓰고, 여기 프라이덱들도 다 조직 배양묘예요. 얘도 조직 배양묘. 얘는 지금 분갈이해서 몸살하고 있는데, 세잎은 잘 나와서, 여기도 세잎 잘 나와서. 자구 개체랑 크게 다또 같아요. 없네요. 네. 다를 게. 조직 배양묘에서도 자구가 열리고요. 똑같이. 조직 배양묘의 자구가 얘예요. 눈이 잘 나오고, 자구도 잘 열립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가지고. 저도 그걸 저도 들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더니 괜찮아졌는데. 여기 이제 조직배양묘의 자구예요. 얘도 같이. 똑같아, 여러 네, 번. 무늬가 조금 약한데. 지금은 이제 호말로메나. 호말로메나 루바센스 바리에가타. 노랑 무늬. 핑크 무늬는 없는데. 노랑 무늬랑 이제 빌리에이티. 아리에 같아. 이두 친구가 제일 지금 이뻐요, 뭔가. 애착신물. 저 빌리바리는 2020년에 수입했던, 그때 수입 끊기기 전에 막차 타고 들어왔던 친구예요. 그때 이제, 얘가 한때 1300만 원까지 갔었는데, 2020년도에 운 좋게 150만 원 주고 샀던 기억이. 되게 저렴. 어우, 그러시구나. 이번 신협이 조금 무늬가 아쉬운데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다른 잎은 무늬가 좋아서. 여기는 안쓰리온 존이. 무늬 빌리. 우와. 유묘. 유묘. 이렇게 쭉, 유묘는 처음 본것 얘는 같은데? 조직 배양묘예요. 아, 네. 그렇구나. 저희가 배양해서 만든 개체고요. 성공하셨네.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만큼, 무늬 종은 배양하기가 힘들어서 나머진 다 초록이로 나왔고, 이거밖에 안 나와서 이게 다예요. 근데 되게 잘 나왔네요. 제일 잘 나온 것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록이는 다 버려가지고. 와. 그래서 이두 개는 팔렸어요, 바로. 얼마에 팔렸어요? 35만 원씩에 팔렸어요. 여기서도 계속 새끼를 치고 있거든요. 요즘 시세가 또 그렇더라고요. 유묘가 한 30에서 50 사이 하니까. 씨앗 맺힌 게 없네. 아, 그거 씨앗 해주셨었잖아요, 네, 씨앗 그분한테. 맺힌 게 없어요. 딸만한 게 없어. 베이치가 지금 네 종류가 있어요, 제가. 얘가 슈퍼 네로우, 네. 얘가 네로우, 저게 노말, 그리고 얘는 베이치 하이브리드. 오, 뭐랑 안쓰리. 뭔지를 모르겠어요. 해 감고 싶어요. 신기하다. 요즘 일반 베이치도 꽃이 펴 있는데. 그래서 베이치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예전에 구입했는데, 뭐랑 하이브리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베이치 느낌이 좀 제법 나더라고요. 아예 안 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갖고는 있는데,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서. 와로키아놈도 이번에, 지금 신협이 하나 또 나오고 있어서. 매그니 피컴 특징이 줄기가 사각형이에요. 먼저 보면은 사각형인 게 느껴져요. 각이져 있거든요. 동글동글하면은 크리스탈이나 이제 리갈레 이런 종류고요.
이게 각져 있으면 내근이. 그렇지. 진짜 각이져 있네. 씨앗 여기 있네. 아직 익진 않았지만. 이게 씨앗이 네. 초록색. 얘가 이제 주황색으로 익으면 그때 수확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냉풍기로. 네, 작년에는 그냥 냉풍기 없이 살았는데 한 30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안쓰리움들이 꽃도 안 피우고 성장을 멈췄길래 얘네들은 30도 넘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27, 8도를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습도는 높게 하고 그래서 올해 중고로 당근으로 네, 저렴하게 두 개 사가지고 반대쪽 하우스에도 설치하고 여기 하우스를 설치해서 27도 정도? 평균? 지금 아마 24.7도인데 30도만 안 넘기면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파파야도 하나 열렸는데 익었네요? 익어서 바로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거의 반년 동안 달려있던데 잘 익으면 요구르트랑 한번 먹어봐야지. 에스쿠예요? 네, 에스쿠예요. 저 에스쿠아 묘 하나 샀거든요. 네. 샀는데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잘라야 돼요. 잘라야겠네요. 네. 근데 되게 크다. 봉태우니까 우와. 잘못되었거든요. 미친 듯이 따라더라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얘가 새잎이 언제 나오는지 얘는 좀 느린 편인가요? 엄청 빠른데? 왜 우리 집 거는 왜 안 나오지? 새잎이? 지금 이렇게 분갈이 하고 네. 공 꺾여서 타고 넘어가는 데까지 반년도 안 걸렸어요. 아 그래요? 추울 때 옮겨 심었거든요. 12월? 반년 정도 됐겠다. 우리 집 거는 왜 안 나왔어? 미친 듯이 자라고 있는 중. 우리는 엄청 비료를 많이 주긴 했어요. 비료를 그럼 어떤 걸 주셔요? 저는 질소비료 팍팍 주거든요. 무늬 없는 거이기도 하고 뭐 사실 무늬 좋은 질소비료 줘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일단 개분을 한번 한 주먹 밑에다가 뿌려넣었어요. 화분이 크다 보니까. 그랬더니 미친 듯이 자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큰 것도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것도 일이라. 그러시겠다 진짜. 굵기부터 갈 때 지금 무늬 문도 너무 커져가지고 되게 크네. 지금 또 신엽 나오려고 하네. 벌려주려고 하네. 뿌리도 막 튀어나오고 밑둥이 엄청 굵어요. 백클립. 와 클린도 크게 크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클까 싶어서 키워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한국이에요. 외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크로리죠. 알로카시아 마크로리죠. 무늬도 잘 나와서 예쁘다. 모주는 저기 있어요. 모주는 더 커요. 얘도 그냥 무늬문. 얘도 분양하려고 준비 중이고. 좋은 분에게 갔으면 좋겠네요. 얘 같은. 3년 전에 이 판장 15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여기는 다 빵떡이들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 유명한 상티. 좀 더위에 약하대요. 그래서 좀 이파리가 그 물방울에 좀 탔어요. 근데 시원한 걸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파리는 많이 커졌는데 스피리투스 상티. 한때 많이 비쌌던 친구죠. 이것도 분양 준비 중인 캐러멜. 오, 포스터군요. 네. 글로리였어. 네, 맞아요.
키우셨어요? 네. 제가 사진 네, 제가 키우는 식물을 사진을 찍어서 포스터로 만든 거예요. 글로리어스 이쁘네요, 역시. 그쵸. 그게 제일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실험실에 걸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걸어놓으면 안 돼.